어떻습니까? 전하의 명으로 오늘 궁에 초대된 귀한 분들일세. 준비는 되셨는가? 예, 외소주방 아래 도수수락상을 차려놓았사옵니다. 그럼 저를 따라 이리 안으로 드시지요. 이불로 천천히 입장하겠습니다. 귀한 손님들이시니 정중하게 모시게.
맛이다 하여 가까이 가셨다가 예직이라도 하는 날에는 장구마마와 나인들이 아주 난처해질 터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색이 맑은 핵강장은 청장, 몇년 묵어서 색이 진한 건 중장, 오래 묵을수록 달달한 맛이 나는 진장은 조림에 쓰고, 그리고 색이 진한 중장은 찌개에 쓰면 좋고, 청장은 국 끓인 데 쓰고.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다 끌어내었거늘 뭘 그리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냐? 마마님, 아니 간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이 외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게다가 된장에 고추장까지. 아니 마마님은 어찌나 그걸 기억하십니까? 그리 어렵더냐? 하긴 나도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전하께서는 입맛이 없으실 때 고추장을 찾으시곤 하셨지. 궁궐의 고추장은? 고추장은 찹쌀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니라. 오늘 오신 손님들도 이 고추장으로 양념을 한 더덕구이를 드셨으니 다들 맛있게 드셨을 것이다. 오늘 귀한 손님들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퍼나르더라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고추장으로 더덕구이를 하셨으니 그럼 간장으로는 무엇을 하셨다 하십니까? 간장으로는 전복초를 내었다고 하는구나. 전복초? 바다의 산삼인 전복에 우리의 정성으로 빚고 보관한 이 간장의 맛까지 더해졌으니 내일은 이미 불끈불끈 나실게요. 마마님의 장솜씨에 우리 수락감 마마님들의 손맛까지 더하니까 분명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래. 참, 그 장독에 붙일 버선보는 챙겨왔느냐?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장독에 버선보는 왜 붙이는 겁니까? 너는 참 궁금한 게 많구나. 나쁜 기운이 장독에 몰려들었을 때 이 버선발로 꽉 차서 물리치라고 지은 말인데, 사실은 이 검은 독에 흰색 버선본을 붙이면 빛이 반사되니 이 빛을 싫어하는 놀이개들이 물러간다고 하는구나. 역시 마마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아니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버선목이 아래로 가게 거꾸로 붙이는 것이야. 하필 거꾸로요? 그래야 이 땅속에서 나쁜 기운이 올라왔을 때 이 버선이 뚜껑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아 정말 장고 관리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풀수록 신기하지 않더냐. 이 정기란 것으로 풀을 밝히는 겁니다. 훨씬 내도 이미 환한 맛이 나 같은 게
고인 청한당이 너무 밝아 눈도 뜨기 어렵사옵니다. 그래, 지금이 꼭 낫겠구나. 오늘 밤만큼은 우리 조선이 동양의 그 어느 나라보다 밝을 것이니 내 마음속 어둠도 조금은 밝혀지는 것 같다. 이 전등은 이 작은 마당뿐 아니라 장차 조선의 미래를 비추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꼭 그리하여 이 나라 온 백성이 이리 환한 곳에서 평화로이 살아가며 온 세상을 위해 이바지하는 때가 오도록 힘쓸 것이야. 어진 백성들이 함께할 테니 그에 그리 어렵겠는가. 전하께서 꿈꾸시는 그 날이 꼭 올 것입니다.